지금 다른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스릴 있나요? 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사고 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함부로 접근했다가 아주 큰일, 큰 코 다치는 차. 카푸어는 절대 타면 안 되는 차. 차 가격만 보고 달라들었다가 어머, 인생 잣됐네. 이런 차. 이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러분, 밖에 아주 강력한 폭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폭설을 뚫고서라도 오늘 진짜 좀 간지나는 차를 한번 보기 위해서 기대돼요? 도대체 얼마나 간지가 나길래? 오늘은 차도 차인데 또 로봇을 만나보러 왔어요. 야, 오늘 이게 또 변신한다 그러더라고요, 차주님이. 변신하는 걸 한번 우리 구독자한테 보여주겠다. 근데 이게 웬 개뽕이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차를 보고 오늘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거 실물로 처음 보거든요. 제 채널에도 없던 그 차, 범블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뭘까? 이 차주가 일단 24살이에요. 이거 차 외관만 보면 얼마짜리 차 같아요? 거의 1억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딱 외관 보면 그냥 이거는 1억 아니야, 그냥? 이런 차 보고 어떻게 1억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얘기했죠. 야, 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카푸어가 또 차에 겁먹들어서 나오는구나. 또 뇌 없는 사람 나오는구나. 막 이런 얘기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함부로 접근했다가 아주 큰일, 큰 코 다치는 차. 카푸어는 절대 타면 안 되는 차. 차 가격만 보고 달라들었다가 어머, 인생 잣됐네. 이런 차. 오늘은 카마로 SS를 갖고 왔는데요. 이 차 가격이요, 일단 신차 가격이 5천 중반밖에 안 해. 차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6200cc. 이따가 연비도 얘기 드릴 건데 기름값, 보험료, 유지비, 그다음에 한번 망가졌을 때 수리비, 이런 걸로 차값 이상의 폭탄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24살 차주는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 됐나요? 곧 차주를 만나보도록 하죠. 야, 오늘도 난리 나겠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발 카푸어이길 바라면서.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거 배기는 뭐예요, 이거? 이게 V8 자유느끼 배기죠. 아주 이 정도로 소리가 클 줄 몰랐어요. 이거 따로 튜닝도 하신 거예요, 배기 튜닝을? 네, 순정에서 이제 지금 배기는 따로 튜닝이 되어 있고요. 배기를 해야만 이런 소리가 납니다. 24살 같지 않은 이 포스는 뭐지? 누가 봐도 지금 사장님 나오셨는데요? 아니요.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네. 저한테 이제 제보를 주시기에 카푸어가 절대 타면 안 되는 차를 알려주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거, 나이가? 저는 현재 24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카푸어세요? 아니요, no. 완전 카푸어는 아닙니다. 너무 기대했던 거랑 다른데? 근데 이 차는 카푸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가 아니라서. 하는 일이 어떤 거세요? 현재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으로요? 현재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운영 중이고요. 사업한 지 네. 1년 조금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사장님이 된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이쪽 공부를 해가지고 전역하자마자 사업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어느 정도 버는지, 앞자리가 3? 아니요, 한 3에서 4 정도 돼요. 아, 3에서 4? 네. 일단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24살에 3,400이면은 한 달에? 아니요, 앞에 공 하나 더 붙이셔야 되는데. 앞에 공이요? 네. 아, 뒤에 공 아니고? 뒤에 공이요, 뒤에 공. 3,4천? 네. 1년에 3,4천 아니고요? 아니요, 월에 이제 3,4천씩 벌고 있습니다. 형! 왜 다 요즘 형만 등장하죠? 항상 형들과 함께하는 리뷰. 야, 그럼 어린 나이에 진짜 장난 아니게 보네요. 자연스럽게 또 능력차 특집으로 하는데 이거 카푸어는 못하는 차 특집인데 이 차를 사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제가 중학교 때 트랜스포머 영화라는 장면을 봤는데 네. 거기에 범블비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아, 그쵸? 저는 이제 성인이 돼서 또 차를 사야겠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차를 가져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네. 근데 확실히 저한테 지금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만 나오면은 웬만한 슈퍼카 다 먹는 디자인 아니에요, 이 정도면? 맞습니다. 저도 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고 왔어요. 이 정도 포스는 아니었는데 이건 튜닝을 진짜 많이 해놓으신 거죠? 많이는 했는데 과하진 않게? 많이는 했는데 과하진 않게요? 네네. 그럼 카본 부분도 다 하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얼마나치 했어요, 카본은? 금액은 1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빨간색도 따로 다 하신 거예요? 네, 겉쪽은 원래 이제 순정은 하얀 색깔이 나오는데 네. 거기는 이제 겉쪽만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진짜 악마의 얼굴 같지 않아요? 이게 잘생긴 악마, 그 중에서도 얼굴이 안 보여요? 이렇게? 원래는 그 유광 블랙이었다면서요. 네네. 이거 무광으로 다 랩핑을 했고 이쪽 본넷 보시면요. 여기를 카본으로 또 다 덮어놨어요. 다른 슈퍼카 같은 거에서 이렇게 카본을 덮어놓으면은 좀 이상했거든요. 너무 좀 과하게 꾸민 느낌?
근데 얘는 무광블랙에 이 카본은 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얘는 얼마예요? 얘는 본넷이 전체에서 한 150 정도 합니다. 이 정도면 차 한 대 더 사겠는데요? 차 모르는 친구들이 네. 이 차 보면 당연히 억 단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거의 보통 다들 1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차는 너무 공도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다 쳐다볼 것 같아요. 이 정도 소리 내고 네. 그럼 딱 하차감 느껴져요? 이렇게 딱 차 문 열고 내렸을 때? 하차감보다는 네. 이제 좀 시내 같은 데 가면은 아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거의 시선이 느껴질 정도로 쳐다보고 이게 희소성이 좀 굉장해가지고 하차감이 전 엄청날 것 같거든요. 아까 배기 소리 들어봤죠? 그리고요 요런 데도 다 튜닝을 해놓은 건데 요거 휠하고 타이어는 얼마 들었어요? 이게 네 짝 다 해가지고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짝에 500이요? 네. 이거는 튜닝을 하기 위해서들 많이 산다고들 해요. 이런 데 보면 요런 데도 카본 그리고 여기도 카본. 여기는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아, 거기는 이제 원래 제가 업체에 가서 하려 했는데 네. 이제 업체가 너무 멀다 보니까 아, 네. 그냥 셀프 세차장에서 아, 딱풀로? 혼자 실리콘으로 샀습니다. 아, 실리콘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네네. 요거 수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한 대 치면 그냥 바로 부셔지는 자동 아닙니다. 그럼 손으로 접었다 폈다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저는 거의 안 접습니다. 차들이 항상 멀리 있어가지고 피해가는구나. 네. 요즘 전기차가 막 나와서 막 넷플릭스 보고 이런 시대의 수동입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야 되는 차. 이 차가 네. 보통 중고차 시장에서 보면은 네. 카푸어들이 너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있어요. 좀 연식이 된 거는 보니까 네네. 막 2,000짜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새 차 가격은 5,000대, 막 중고가격 2,3,000대다 보니까 네. 나이 어리고 그렇게 아직은 돈을 모아야 될 나이 때 네. 이 정도 차는 나도 한번 질러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딱 보면은 네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일단 보면은 보험 이력이 웬만하면 다 있어요. 왜냐 이 차 얌전히 타는 사람 없거든요. 조지잖아요 그냥. 맞아요. 뒤도 크고 앞에 센서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되게 잘 나요. 그래서 좀 그런 사고 이력들이 좀 많은 차가 있고 수리비가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네. 한번 사고가 났어요 앞에가. 네. 수리 기간은 일단 두 달 걸렸고요. 펜더 쪽만 나갔는데 그때 수리비가 한 1200 정도. 범퍼는 그냥 단순 교환이긴 한데 네. 그때도 이제 1200 정도 나왔습니다 수리비가. 수리비가요? 네. 그러니까 차가 수리비 1200. 갑자기 토할 것 같은데요? 얘를 또 이제 수리를 하려면 기존에 있던 걸로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때그때마다 바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왜 카푸어들이 타면 안 되냐. 방금 얘기해드렸던 이런 수리비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보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차를 어떤 식으로 사신 거예요? 얘는 거의 그냥 제가 이제 소장 가치로 산 차량이고요. 네. 그냥 심심할 때 드라이브 한 번씩 하고. 그런 식으로요? 네네. 그럼 월 나비금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선납은 어느 정도 하고요? 2천만 원 했습니다. 몇 개월? 얘가 2년 계약입니다. 이제부터 재밌잖아요. 맞습니다. 자, 24살에 6,000cc가 넘는 이 8기통 카마로 얼마 나옵니까 보험료? 보험료가 현재 세금 포함해서 1년에 900 나옵니다. 세금이 한 120 정도는 보험료가 780? 네 맞습니다. 자차 포함? 네. 이 정도 보험료는 차 한 대 더 사는 게 낫겠는데요? 그러면 기름값?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을 타도 네. 뭐 적게는 한 번까지도 타긴 하지만 네. 한 달에 그래도 50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고급유? 네 고급 휘발유 기준으로. 우리 카푸어 분들 보고 계십니까? 이 차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들어갈 땐 마음껏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거의 애기 손가락 하나 없이 나와야 됩니다. 나올 때는 애기 손가락 하나 포기하고 나와야 돼. 진짜 섣불리 접근하면 안 됩니다. 형 그럼 뒤로 갈까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라인을 가졌어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옆에 이렇게 휀다 튀어나온 거. 네네. 이게 사이드미러에서 보일 때 그 멋 아시죠? 원래 머슬카 하면은 뭐 닷지 그다음에 머스탱 이런 거 보면 뭔가 너무 그냥 강력하게만 생겼는데 얘는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요 뒷라인에서 요쪽에 왔을 때 이 날개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는 얼마 안 합니다. 5만원? 아니요 50만원. 네. 항상 제 예상보다 공 하나를 더 붙여야 되네요. 네. 여기에 바로 그 엔진룸 8기통의 그 엔진룸이 있을 법한데 그냥 창문에다가 계단을 갖다 붙였네요. 맞습니다. 엔진룸은 저 본넷에 있고요. 여기 마치 엔진룸이 있는 척. 맞아요. 좋은데요? 네. 그럼 요 유리를 없애면 어때요? 안에 유리? 그럼 비가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 정도 쌍남자는 좀 힘들고요. 네. 여기 유리를 없애야 좀 이렇게 진짜 여기 엔진룸이 있구나. 여러분 요거 붙인 거예요. 요거 얼마예요? 요거는 50만 원 정도 합니다. 50만 원이요? 네. 요거 50만 원, 카본 스포일러 50만 원. 이거만 해도 또 100만 원. 네. 그런데 이런데 뭐 깨알 튜닝 이런 데 많이 해놓으셨네. 요거 영어 뭐라고 써놓으신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because, S. 이게 그겁니다. 내가 슬퍼하지 마라, 빠르게 달리다 죽어도 죽어도? 나는 즐기다 간다. 즐기다 간다? 네, 포러커? 네. 포러커가 남긴 말을 여기다 딱 붙여놨구나. 요거를
B필러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제 C필러라고 해야 되나? 이 차는 이제 만약에 뒷좌석에 앉았다. 밖에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뒷좌석 사람들은 정말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자, 이제 저희 실용성을 보기 위해서 트렁크를 한번 봐볼까요? 트렁크 공간인데 아니 안은 넓은데 입구가 너무 좁네. 네, 맞아요. 그게 단점이. 그죠? 나는 음식은 많이 먹는데 쌈을 삼겹살 한 점밖에 못 넣는 느낌? 네, 네. 그죠? 아, 여러분, 이 안은 진짜 넓어요. 그리고 자동 버튼은 따로 없고. 네. 요건 뭐 튜닝해 놓으신 거예요, 요거는? 아, 이거는 원래 제가 트렁크가 순정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네. 원래 그럼 자동 만들려고 그랬어요? 네네. 아, 하지만 아직 자동은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요, 여러분, 요 글씨 있죠? 요게 얼마라 그랬죠? 12만원. 아, 요거 12만원. 만약에 제가 3, 4천을 번다고 하면은. 네. 저는 사실 좀 더 높은 포르쉐 같은 거? 막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걸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네. 왜 이걸로 사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카이엔을 살라 그랬었어요. 약간 좀 남들이 없는 차를 타고 싶고. 아, 네. 그리고 얘도 이제 꾸미면은 그만한 값어치 차량처럼 보이기도 해서. 아, 네. 이 차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와, 프레임리스도에 이 정도 문 길이면은 진짜 옆에 차 가까이 있으면 못 열겠네. 그리고 창문 길이 보이세요? 진짜 짧아요, 창문 길이가.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시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이제부터 딱 실내를 보시면은 요즘 차랑이 다른 느낌. 정말 이 투박한 느낌. 네. 여기도 안에 카본이랑 다 튜닝하신 거죠? 네네. 총 튜닝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다 해서 이 차? 다 해서 한 2천 가까이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 가격 5천 중반에 2천, 7천, 7천대네요, 거의 가격이. 네, 거의 그 정도 됩니다. 일단 여기에 뒷좌석이 있긴 있어요. 네, 요거 뒷좌석 타보는 거는 이따 우리 저 24살 형님이. 더 이상 뒷좌석 타다가는 몸 불구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이거 뒷좌석 한 번씩 리뷰하잖아요. 네네. 끙끙 앓더라고요, 집에 가서. 맞아요. 네, 막 다 아파가지고.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귀조심, 귀조심. 우와. 요 핸들에 이건 뭐예요? 이게 퍼포먼스 핸들입니다. 아, 이거 페라리... 튜닝한 거예요, 이것도? 네? 이것도 튜닝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 그럼 RPM이 실제로 나와요? 네네. 우와. 와, 진짜 페라리처럼 만들어놨네, 여기를. 요거 얼마예요? RPM 나오게 하는 거? 이거는 핸들만 총해서 2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핸들, 이거 튜닝은 진짜로 처음 봤어요. 아. 여태 리뷰한 차 중에 이거 네. 튜닝한 차 없었거든요. 아. 아, 여러분, 이거 마치 오픈카 같긴 한데, 오픈카는 아니에요. 요 정도 이제 위에 창이 열리고, 쭉. 아,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이때 닫을 때는 수동이고요. 네네. 아. 근데 커플더랑은 있는데, 이 외에는 딱히 어디 수납을 할 데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의 사타구니 수납이라든지, 요런 데 좀 물건을 살짝씩 놓을 수 있겠네요. 근데 거기다 놓으면 떨어집니다. 아, 떨어져요? 네. 그리고 송풍구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핸드폰 거치가 또 어렵네. 진짜 이 차가 장단점이 분명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차를 진짜 타오면서 진짜 장점을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일단 장점은 재밌게 탈 수 있고요. 아, 재밌다. 네.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느낄 수 있고. 아, 시선도 느낄 수 네. 있고. 제일 좋은 거는 하차감. 하차감. 네. 단점 퍼레이드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퍼레이드 한번 해주세요. 얘는 거의 땅이랑 붙어가는 수준이라서 그 평면을 다 느끼고요, 일단 몸으로. 아, 승차감? 네. 아, 그냥 바닥과 함께 한다? 네, 네. 네. 내릴 때 힘들고, 네. 그리고 이제 차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아, 근데 진짜 크더라고요, 차가. 네. 커가지고 이제 주차장도 항상 눈치를 보면서 내야 돼요. 네, 거의 이 차는 겨울에는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일단 후륜구동에다가 네. 광폭 타이어에다가 네네. 거의 쥐약이겠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겨울에는 재미를 못 느껴가지고 네. 좀 소홀한 점이 생겨요, 얘한테. 아, 연비가 보통 5km? 4km 나오나요? 고정 모듈을 저는 껴놔가지고 항상 8기통으로 다니는데 네.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2 정도 나오고요. 2? 네. 이야, 진짜 슈퍼카네. 시내에서는 좀 소심하게 달리면 한 4 정도 나옵니다. 정말 연비는 포기해야 되는 차네요. 아, 근데 제가 진짜로 네. 뒷좌석 한 번씩 탔다 하면 이틀을 알아요. 아, 한번 네. 타주시면 안 돼요? 그 뒷좌석만 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아마 타줄 겁니다. 실험맨 등장하세요. 안녕하세요. 실험맨, 뒷좌석 실험맨. 아, 이게 원터치로 그거 없나 보네. 네, 네. 아, 그러면은 뒷좌석에 누가 탈 때마다 좀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아, 원래 저렇게 저 안전벨트 줄이 저렇게 있어요? 노란 색깔로요? 네. 아니요, 이것도 튜닝입니다. 아, 이것도 튜닝이에요? 네. 거의 포르쉐처럼 만들어놨네요? 네, 네. 이렇게 하고 뒷사람 요걸 일단 내리면 돼요? 네. 아니요. 앞에서 다 조종해줘야 됩니다. 아, 다시 이것도 해야 돼요? 네. 일일이 이렇게? 네. 이게 최대 무릎 아작나나요? 네. 요러고 이제 운전석을 앉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여기서 보이시나요? 요 쪽창으로? 여기서 저 보이세요? 40 좀 넣어드려요? 아니요. 뒷좌석은 진짜 포기해야 되는 차. 저기는 아무것도 태우지 맙시다. 자, 우미 쉬세요. 네. 뒷좌석맨을 모셨는데 아까 우리 저 3, 4천 번은 24살 형은
형이라 불러요? 저도 형이라 부르고 있거든요. 아, 저도 살짝 형이라고 부르고. 동생밖에 없겠네요, 웬만하면. 그렇죠. <그쵸? 웃음> 솔직히 아까 우리 여태 얘기한 거 막 연비부터 유지비 월 나가는 거 다 들었죠? 그렇죠, 많이 들었죠. 솔직히 24살이 탈 수 없는 차잖아요. 아, 상상할 수 없죠. 네, 보험료 아까 780 들었죠? 예, 맞죠. 네, 군대 갔다 오거나 이제 뭐 어디 알바를 하거나 그죠? 네. 그런 나이에 이걸 해야 되는데 만약 카푸가 생활을 해도 좋다라고 하면은 네. 이 차 뽑을 용이 있어요? 아니요. Nope. 아, 이 차는 유지 감당이 그죠? 너무 극차가지고 솔직히 2, 3천 주고 어설픈 중고 샀다가 이를 유지비 들면은 진짜 감당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인생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야, 우리 또 찐 24살과 대화를 나누니까 다시 좀 현실로 돌아온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하네요. 운전도 오늘 해보려고 했는데 네. 밖에 폭설이에요. 우리 나가면 10km로 달려야 되잖아요, 밖에서. 네네. 10km로 이 배기음 내면서 달릴 수 있나요? 우왕! 차는 이렇게 나가는데 와! 막 이러면서? 아니요, 그것도 안 됩니다. 아, 그쵸? 네. 그냥 미끄러지죠? 오늘 운전은 못 해봤지만 일단 주행 영상은 다른 영상을 한번 띄워볼게요. 지금 다른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스릴 있나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사고 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아, 그리고 오늘 변신하는 거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네네. 네, 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근데 오늘 얘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네. 눈이 와가지고. 네. 변신은 못할 것 같아요. 네. 힘들어서. 그래도 오늘 저 변신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또 오늘 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적도 없고. 네. 일단 얘가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대화 한번 해도 돼. 근데 원래 보통 차랑 대화하던데. 야, 대화해야지. 너 오늘 유튜브 나오는데. 대화하고 계세요. 좀 갈게요. 야. 체포됐습니다. 저희 변신하는 거, 변신할 때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네. 저기요.